안녕하세요. 엑소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웬일인가? 정말 일본은 정말 신이 포기했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일본인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단념하시고 신이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시고 일본을 탈출하시고 떠나시지 않으면 일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큰 대재난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으실 걸로 보입니다. 2021년. 미야기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3.9의 지진이고요.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5월 19일 오늘 오전 6시 40분경입니다. 이 미나미 도호쿠인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이 지진들 최근에 계속 나고 있죠. 말씀드렸죠? 뭐 정말 입이 아프게 말씀을 드렸듯이 뉴질랜드 바누아투와의 상관관계, 특히 뉴질랜드의 상관관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2월 22일 날 뉴질랜드에서의 강진. 그 이후에 보름 뒤에 미야기현 7.3, 그리고 이틀 뒤에 동일본.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에서의 강진 3월 4일, 5일 7.34,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또 보름 뒤에 3월 21일 7.3 강진, 미야기현 계속 나죠. 뭐, 그 다음에 후쿠시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야기현과 후쿠시마에 7점대 강진이 2021년도에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7점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7점대가 몇번 났느냐, 8점대가 몇번 남느냐,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진의 패턴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진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당장 지진이 미야기현에서 뭐 9.1이 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야기현에서 9.1이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났으니까 큰일 났다라는, 저는 그거보다는 간사이 지역에서 5.1의 지진이 났는데 그것이 일본 전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킬 수 있는 대지진이 곧날수 있다. 저는 이런 걸더 크게 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진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 거지, 당장 어느 한 지역에서 큰 지진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덜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그니튜드 뭐 4, 5, 7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의 지진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패턴으로 지금 지진이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고 그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는 아예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진의 패턴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진 난곳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지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본에 안 좋은, 딱 육안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보이시죠? 전 세계 남태평양부터 지금 우리가 좀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뭐 바누아투, 뉴질랜드, 뭐 파피아뉴기니스, 뭐 솔로몬, 저기 사모아, 뭐 뉴칼레도니아, 로열티 다그 지역에서 지금 또 요동을 또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쿠릴, 캄차칸, 저기 알류산 또 요동을 치죠.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사실 미국 쪽에 분명히 강진이 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나고 있어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남미 쪽도 지진이 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우리가 항상 봐왔던 주요 이제 지진의 영역에서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일본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네 군데의 큰 어떠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61년도에 그 지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인도 중앙 해령, 그 인디안 그 엔타틱
리즈 쪽의 지질이 61년도에 어떠한 그러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볼 저는 이런 생각을 최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또 강진이 났어요. 오늘입니다. 5월 19일 오전 9시 42분 20초. 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Southern East Pacific Rise 6.7의 강진입니다. 뭐이 지진에 대해서 수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이 6.7이니까 강진이니까 얘기 나오겠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지진은 일본 재팬과의 연관성을 자꾸 보는 거고, 근데 자국의 입장입니다. 미국 쪽 지진학자분들은 미국을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전반적인 저기 전 세계 뭐 어떤 지진학자분들의 의견들을 중추가 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 대해서 남미 쪽 학자들은 남미 걱정을 하고, 뭐 미국 쪽 학자들은 미국 걱정을 하고, 다 각자 뉴질랜드는 뉴질랜드 다 각자 걱정합니다. 저는 이 지진에 대해서 저는 일본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의 상호 연관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도 또 유사합니다. 미국도 포함이 돼서요. 말씀드렸던 샌안드레스 단층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보시면은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6.7이 났죠. 오늘 5월 19일. 근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한 보름 전에 2011년 2월 27일 날 오전 4시 24분 20초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똑같은 10km죠. 그럼 보시면은 지금 그이 오늘 5월 2021년 5월 19일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매그니튜드 6.7 6.7의 강진이 났는데, 이 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연관성을 좀 보는 겁니다. 2월 27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미드 인디안 리지 이쪽에서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최근 자해서 1961년도 지진까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가지고 좀, 그 일본을 치고 올라가는 지진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뉴질랜드 바누아투 아니면은 뭐 그런 지진, 알류산 쿠릴 열도의 지진이 아니라, 물론 지금 보시면은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났어요. 3월 5일 날 동일본 대지진 발생 6일 전에. 물론 뉴질랜드와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피지도 있죠. 지금 보시면 항상 또 나오는 피지 4.7, 3월 5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기존에 뭐 멕시코라든지 다 나오죠. 4.0, 뭐다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이렇게 3월 5일 날 계속 지진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도 있죠. 쿠릴 열도와 캄차카 기존의 어떠한 그런 지진들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3월 10일 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지진이 납니다. 3월 11일 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대지진이 나죠. 대지진이 발생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 그 발생하기에 앞서서의 그런 지진들을 우리는, 지진의 양상들을 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동일본 대지진이 한번 났다, 이걸 하나 가지고 보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다. 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3월 9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틀 전입니다. 미야기현입니다, 여기. 미야기현에 7.3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 7.3이라는 강진을, 이거 하나만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저의 연구 결과지, 기존의 어떠한 그, 뭐 어떤 지진 학계에서 이 인정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연구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혼슈의 미야기현입니다. 혼슈 그러니까 미야기현의 7.3이 나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나는데요. 아, 이 동일본 대지진이 나는 그 9.1이다. 그것에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의미를 두지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동일본 대지진이 났어요. 3월 11일 2011년 오후 2시 46분 24초에 났는데요. 전원 깊이 29km였습니다. 이런 하나의 지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렇다면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다른 지역은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저희가 지진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의 지진의 어떠한 규모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원인을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 상황을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고요. 결과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어떤 지진의 양상이 어땠느냐.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캘리포니아 미국 쪽에 아도 강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미국 쪽에도 강진이 있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 그게 지역에서. 따라서 저는 그래도 최근에 지진을 계속 봤을 때 캘리포니아라든지 오리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는 계속 일주일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그 주장을 했죠. 캘리포니아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좀 느리게 움직여서 지금 그저 약간 잠깐 못 배워드리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라든지 그이 이쪽 미국 쪽에 지진을 계속 일주일 전부터 예상을 했죠. 근데 계속 안 나고 있어요. 아니 뭐 항상 제가 판단하는 게 맞을 수는 없는 건데 지진의 양상이 캘리포니아나 이 오리곤이 시애틀 이쪽에 샌 안드레아스 쪽에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곳 이 오늘 6.7의 지진이 발생한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와의 연관성을 또 보는 겁니다. 봤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 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샌 안드레아스, 오리건이라든지 오리건 쪽도 위험해 보이고 워싱턴 쪽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보시면은 몬타나 4월 5일 단순히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었던 분은 그 당시에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어떤 지진 학자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미국 자체적인 이 미국의 샌 안드레아스 여기서의 어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에서 그 지진 났죠. 그 나서 치고 올라왔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 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쪽 여기 네바다죠.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11월. 근데 보시면은 9월이고 지금 이게 그 재팬의 유타 4.6입니다. 보시면은 2011년 1월 3일 유타 우리 최근에 그 솔트레이크 시티 지진 많이 얘기했었죠. 유타에 유타 보시면 4.6의 지진입니다. 1월 3일이에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이에요. 3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보시면은 미국 쪽에서도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 그전 시기에 계속 해가지고 이 지진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점을 저는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의 그 시점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지진, 5월 19일의 지진을 가지고서 상호 연관성을 보고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 쪽에 계속 지금 지진이 났거든요. 이 보시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얼마 여기 며칠 전에는 그 웨스턴 미드 그 엔타틱 리지언,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센트럴 미드 엔타틱 리지죠.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보시면 계속해 가지고 이제 그 알래스카 뭐 여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 당시에 지진이 계속해서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지진을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쪽에 여기 보시면 퍼시픽 엔타틱 리진에서 지진이 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해서 1월 14일 날이 퍼시픽 엔타틱 리진에서 계속해가지고 물론 그 이게 어떠한 그 난미라든지 그 이제 이그 뭐라 그래야 되나 브레고리 쪽에의 남태평양 이 라인이니까 이게 결국에는 브레고리의 움직임이긴 한데 영향을 다 받아서 이제 미드 인디안 리즈도 있고요 이런 식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 결론만 얘기했는데 여기가 지금 이 컴퓨터가 좀 약간 느리게 움직여서 제가 좀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월 12일 센트럴 캘리포니아 그렇죠? 그 2011년 1월 12일 또 센트럴 캘리포니아 이런 식의 지진이 여러 번 납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이 셀리프 이 센트럴 캘리포니아의 4.5의 지진 2011년 1월 12일 오후 5시 51분 03초 이런 지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삼각형 라인으로 해가지고 치고 이 서큘레이션 일본을 치고 나서 다시 멕시코 왔다가 다시 치듯이 그런 걸로 보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저는 오늘 난이 매그니튜드 6.7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인 6.7 강진이 이 규모 6.7 강진과 미국과의 연관성을 또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캘리포니아 쪽하고요. 그래서 이 지진이 지금 저는 이두 곳의 어떤 강진의 그 예상을 합니다. 재팬으로 하나 가는 거하고 간사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야기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리곤 이쪽으로 가는 세 개의 라인을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저의 의견은 말 그대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그냥 한기로 듣고 그냥 한기로 흘리시면 뭐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이러한 지진들이 결국에는 이제 펜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 서던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의 6.7의 오늘 지진이 여기에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미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두 가지로 저는 지금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